gotta get up. Hey. 네, 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시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유재필의 느낌 있는 클라스로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유재필의 느낌 있는 클라스, 삐리 팍팍 오는 MC&D 클라스입니다. 2020년 차세대 K-POP 루키를 꿈꾸며 5명의 소년들이 가요계에 데뷔했고요. 이번 타이틀곡 라이카 우당탕에 이어서 후속곡 아직 끝난 거 아이다로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팬들의 마음까지 제대로 사로잡았습니다. 데뷔한 지 이제 막 1년이 지났는데 13곡의 저작자로 이름을 올리며 신흥 자체 제작도로 떠오르는 MC&D 클라스. 오늘은 MC&D의 아기 여우 캐슬제이, 그리고 너구리 윅과 금주의 인기가요 톱10 달려봅니다. 가자. 개그맨 유재필 씨 개인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엔 또 배우로 여러분들 앞에 인사드리고 있는 있을제 느낌있는 남자 최필이에요. 네, 유재필 씨 여러분, 극장형 라이브 시트콤 오네요 비밀 계약이 지난주 토요일에 막을 올렸습니다. 와. 여러분 유재필 많이 많이 검색 부탁드리고요. 자, MCND 전체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MCND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동무 프리즈. 안녕하세요, MCND입니다. 반갑습니다. MCND 드디어 모시게 된데 더 잘생긴 멤버부터 개인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MCND 슈퍼 브리기 메이커 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MCND의 리더 캐슬제이라고 합니다. 캐슬제이 너무 빨리 이렇게 양보한 거 아니에요? 아, 동생한테 먼저 양보하는 거. 항상 양보하는 리더입니다. 예. 아, 근데 헤어 컬러가 너무 강렬해서. 아, 네, 이거는 뭐 캐슬제이 씨 아이디어 들어간 건가요? 제 머리 색깔이요. 예. 우당탕 활동하면서 후속곡 할 때는 좀 화려한 거 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바꿔주셨어요. 이 색깔로 정해주셔가지고. 그리고 이번에 나오는 그 선글라스, 이 본인 아이디어입니까? 선글라스는 사실 제 아이디어가 100% 반영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음악방송하면서 쓰면 좋겠다고 말은 해가지고 그래서 매번 음악방송할 때마다 색다른 안경을 쓰려고 하고 있어요. 아니 그 본인이 얘기하셨으면 본인 아이디어 들어간 거죠. 네. 아니 워낙 패션을 좋아하는 친구라 요즘에도 네. 계속 패션에 꽂혀 있어요? 네, 맞아요. 아, 계속 좋아해요? 네, 계속 좋아하고 있습니다. 우리 빅씨는 한번 꽂히면 또 그냥 그것만 주구장창 입는 스타일. 네. 요즘에도 요즘에 뭐 하나 딱 꽂힌 거 있습니까? 요즘에는 그냥 살짝 프리한 그런 자켓들, 그런 자켓들 이제 반팔에 그냥 자켓 하나 걸치는 걸 요즘 네네. 계속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팔에 자켓을 데님으로 두 분이 맞추셨는데, 맞아요. 이거는 뭐 러브 게임을 위해서 맞춰 주신 거예요? 네, 그렇죠. 저희가 또 맏형들이 나오다 보니까. 네네. 저희들의 케미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옷을 맞춰봤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너무 잘 어울립니다. 감사합니다. 데님하고 청청 진짜 좋아하거든요. 오늘은 두 분이 주인공이고 MCND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를 정해봤어요. 추억의 5인조 그룹, 5명으로 된 팀. 지금 H.O.T가 갑자기 떠오르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요즘 최근의 5인조 그룹은 누가 있는지. 5명 뉴이스트 지금 떠오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최근과 추억의 5인조 그룹을 크로스 차트로 이어드릴 거예요. 와우. 먼저 추억의 5인조 그룹부터 시작합니다. 그대 기억이 지나 사랑이 내 맘을 파고드는 가시가 되어. Yeah, 파워 2성으로 노래방 인기 차트를 주름 잡았습니다. 원조 꽃미남 밴드 버즈의 추억의 5인조 그룹 7위 버즈가 차지했습니다. 와우. 버즈의 가시 흐르고 있고요.
민경훈 씨가 뭐 아는 형님이나 옥탑방의 문제아들을 통해서 많은 예능감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제가 MCND 처음 만났을 때 빅씨의 예능감을 보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그때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을 때였는데 네, 그죠? 맞아요. 너무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혹시 그때 했던 뭐 고라니 소리나 아니면 케첩 네. 짜는 소리 네. 그거 외에도 또 요즘 뭐 또 개발한 것들 있어요? 해보고 있는 거? 요즘에는 이제 살짝 전수? 네. 살짝 전수하는 걸 해가지고 네네. 케제 형한테 네. 몇 개 알려준 게 조금 있어요. 아 가르쳐줬어요? 케첩 소리라든가 아. 뭐 동물 소리 이런 거. 아 우리 좀 배웁시다. 네. 저번에 뭐였죠? 닭 소리였나? 아니. 네. 네. 아, 가르쳐줘요. 네. 아니. 예. 가르쳐준 게 있어요 몇 개. 지금 개인기 토스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뭐 얘를 뭐 얘 좀 알려주시면은 제가 따라해볼게요 그러면. 케첩 소리. 케첩 소리. 제일 많이 따라한 케첩 소리 한번 케첩 소리요? 그러면 냉장고 문을 열었다. 네. 열었다.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케첩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도 뿌려야 되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시. 이거 북치기 박치기 한 거 아니죠? 북치기 박치기. 방구 낀 거 아니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 100% 못 받은 거 같아요. 아니 근데 네, 원래 네. 오리지널 좀 한번 보여줘요. 네, 오리지널. 있긴 있었어요. 자, 예. 딱 이렇게 문을 열었는데 아 밖에 나가긴 귀찮아요. 예. 아, 밖에 나가긴 귀찮은데 있는 거라도 그냥 뿌리고 그냥 버려야겠다. 그렇죠. 그래서 딱 이제 계란에다가 딱 툭툭 털어가지고 오. 요겁니다. 요거 요거 네. 요거 요거 깔끔해. 깔끔하죠. 아 이게 이제 오리지널이거든요. 네, 아 요즘에 그래서 개인기 또 혹시 보여주고 싶은 거 있어요 잼 분들께? 저는 일단 저번에 보여드렸던 그 매미 소리 있잖아요. 아 매미 소리. 아, 그거 그 팬분들이 아직 너무 좋아. 많이 몰라요. 아 아직 네, 많이 몰라요? 네. 많이 모르셔가지고 아, 살짝 여러분. 이걸 한 번 더 깨워보는 게 어떨까요? 네네네. 네. 어 매미 소리 진짜 네. 이거 저 눈 감고 들으면 진짜 네네. 여러분 네. 들어보세요. 정말 힐링의 공간이 됩니다. 자, 네. 자 갑니다. 네, 여기까지. 우와, 근데 이게 여름에 오. 여름에 그 나무 그늘 아래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아, 매미 소리. 뭔가 잠이 오네요. 진짜 짱이에요, 이거 네. 진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최고의 개인기입니다. 네, 여러분 네. 이거 외에 또 원하시는 분들은 팬의점이라고 검색하시면 맞아요. MCND 네. 팬의점 검색하시면 모든 것을 네, 다 네,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네, 제 얼굴도 나올 거예요. 한밤에도 예. 나왔었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예, 팬의점과 한밤. 팬의점과 한밤. 많이 검색해서 봐주세요. 네. 계속해서 최근 5인조 그룹 7위 공개합니다.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후속곡 활동까지 활발하게 하고 있는 차세대 글로벌 루키 MCND가 최근 5인조 그룹 7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 가시고 머리 가시고 말리지마 go away 보기 좋게 난 아무 날이고 부슈 향해 go up non stop the booster 힘차게 직진 vibe up 벅찬 환일 위해 let's go wild 데려갈 거야 내 꿈에 내 품에 안아서 웃지마 보여 멈추지 않아 날 콧불 속 향미를 보자 이제 다시 보여줄게 아직 끝난 거 아이데 아직 끝난 거 아니다가 흐르고 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 처음에 이게 이제 경상도 사투리잖아요. 완전히 아니다가 네, 이거 네. 사실 뭐 전라도 사투리 있을 수 있고 저 충청도 쪽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너무 경상도 쪽으로만 이제 노래가 만들어지다 보니 아, 이게 전국 방송이거든요. 두 분 충청도 버전, 전라도 버전 예 오늘 좀 그리고 빅 씨는 귀여운 버전 예 아, 좀 이어서 부탁드립니다. 아, 네. 예, 뭐가 제일 편할까요? 그럼 저는 충청도 버전 한번 예, 해보겠습니다. 예, 약간 느리게 가져야 돼요. 예. 카메라 보시고. 그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전라도 버전 한번 갑시다. 네. 아직 끝난 거 아니란께. 아직 끝난 거 아이제. 아이제. 네. 강원도 버전 뭐 아니드레유 뭐 이런 걸로 예.
아직 끝난 거 아니드래요. 그랬더래요. 아, 빅씨 너무 잘하네요. 예. 어, 잘해요, 잘해요. 자, 혹시 본인 어, 뿌까뿌까 버전으로, 귀요미 버전으로 하나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귀엽게. 버전으로. 예, 귀엽게. 어, 저희가 서울말을 안 했네요. 서울말로도 한번 해 볼까요? 그래, 그래. 서울말 두 분 다 해 주세요. 네. 예. 아직 끝난 거 아니냐? 아, 잘했습니다. 와, 캔들 제이 씨 서울. 예. 네. 아직 끝난 거 아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야, 오늘 진짜 여러 가지 버전으로 사실 이거 네. 챌린지 다 보셨죠? 네. 이제 지금 뭐 낫 오버 뭐 영어 버전 말고도 막 스페인이시 뭐 중국어 네. 뭐 여러 나라 버전으로 맞아요. 아직 끝난 거 아니다가 나와 있잖아요. 네. 좀 인상적이었던 거 기억에 남는 거 있습니까? 어, 저는요. 저희 진짜 지방에 살고 있는 저희 재미 네. 진짜로 그 본인이 쓰는 말로 사투리로 네. 그 아직 끝난 거 아니다 하면서 저희 MCND가 컴백했다고 홍보해주는 어. 영상이 있었거든요. 와, 있었어요. 네, 그 영상을 봤는데 되게 어, 감동했어요. 감사하고 네, 정말 네. 감사드립니다. 제주도 말로도 사실 이게 좀 있을 텐데 와, 예. 이게 재현이 좀 어려워가지고 맞아요. 예. 제주도 말도 해보고 싶은데 네네 뭐 여러 가지로 챌린지 여러분 많이 해주시고요. 뮤직비디오 비하인드 혹시 우리 잼들이 모르는 아 요 씬의 요런 비하인드 뭐 있습니까? 제가 네. 봤을 때는 너무 추워 보여가지고 아 네 저희 그날 멤버들 다 몸에 핫팩이 붙어 네, 이렇게 딱 붙이고 네, 다 안 보이는데 네. 다 뒷주머니에 핫팩 꽂아 그렇죠. 누가 제일 많이 붙였습니까? 제가 제일 많이 붙였던 걸 아, 기억해요. 추위를 많이 타가지고 제일 많이 붙였어요. 네. 예, 그러니까 핫팩을 다 붙인 상태로 춤을 추는 겁니다, 여러분. 네, 맞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또 다른 비하인드 있습니까? 저희가 어, 파티룸 예. 같은 데에서 2층에 방 안에 들어가서 찍는 게 네.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방이 약간 공중에 매달려 있는 느낌? 반짝반짝. 예. 네, 그 방이 공중에 매달려 네, 있는 네. 구조물인데 예. 그 안에서 춤을 추는데 이게 막 공중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떨어질 아, 것처럼. 네, 맞아요, 맞아요. 아, 무서웠어요? 저희, 네, 저희들 춤이 격하다 보니까 아. 이게 막 흔들리니까 춤추는데 어,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오, 어, 이거 무서운데? 약간 무서웠어요. 이러면서 춤추 끝나자마자 막 도망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발구르기 막 이런 네. 포인트 안무들이 네, 있는데 그게 약간 이제 무섭죠. 네. 예. 하필 또 그때 민재 부분 파트여가지고 네, 아. 막 이렇게 가는데 아, 무섭지. 막 이렇게 저희는 이게 옆에 보고 있는 부분인데 네. 막 이렇게 흔들리더라고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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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힘도 센 민재가 네. 추니까 좀 네. 무섭더라고요. 아, 네. 약간의 공포감이 느껴졌어요. 네. 네, 네 뮤직비디오 여러분 검색해서 디테일하게 봐주세요. 저도 질문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네네네. 아니 제가 어제 이제 또 진혁 씨랑 공연을 같이 했는데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대기실에서 진혁 씨랑 아직 끝난 거 아이다가 아, 진혁 씨 난장판 가사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왜 나오냐 물어봤는데 어. 이게 T.O.P 세계관이 좀 어. 형성을 하려고 한다 이러더라고요. 어. 이게 들은 얘기가 맞는 겁니까 이 얘기가? 사실 저희도 뭔가 오피셜로 전해듣기보다는 이 후속곡 활동을 시작할 때 저도 진혁이 형한테 연락이 왔어요. 네. 진혁이 형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너 이거 아직 끝난 거 아니다. 어. 형 곡에서 시작된 거 알고 있었냐. 아니 근데 그 전에 알고 있었죠. 네 알고 있었죠. 네, 왜냐면 거기가 오늘 킬링 파트였기 네네, 때문에 진혁 씨. 진혁이 예. 형도 거기서 딱 이게 아직 끝난 거 아니다 하고 댄스 브레이크로 이렇게 그죠? 그렇죠. 넘어가는 거라. 저희도 인상 깊게 생각하고 있어서 멋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딱 그 말을 듣자마자 아 그래서 아직 끝난 거 아니다구나 라는 네. 생각으로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고 답장을 보냈던 네네. 기억이 그래서 여기 이 TOP 네. 미디어에서는 계속 끝난 거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네. 진짜 계속 예. 진짜 끝나지 않네요. 네네 끝나지 않는 네. 네, 그들의 매력을 계속해서 봐주시고요. 추억의 5인조 그룹 6위 공개합니다. 데뷔할 때부터 강렬 그 자체였죠. 힙합 전사 디베이스가 추억의 5인조 그룹 6위 차지했습니다. 디베이스 모든 것을 너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최근 5인조 그룹 6위 공개합니다. 긴 노래의 제목이 이분들의 시그니처가 됐어요. 만찍남 비주얼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가 최근 5인조 그룹 6위 차지했습니다. 와우.
어느 날 머리에서 뿌리 자랐다 그러고 있습니다. 음악 방송하면서 수빈 씨 만났죠? 아, 네, 만났죠. 예, 이 수빈 씨도 리더고 캐스테이도 네. 리더고 이게 뭔가 좀 통하는 게 있을 수 있는데 네. 그쪽은 막 카리스마 리더는 아니에요. 수빈 씨 굉장히 부드럽고 네, 되게 자상하시더라고요. 네, 자상한 리더거든요. 네, 예. 이제 캐슬제이 어떤 리더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네. 연생부터 같이 해본 결과 네네. 할 땐 딱 하고 네. 놀 때는 진짜 완전 진짜 누구보다 잘 노는 그런 리더인 것 같습니다. 아, 확실해요? 네. 약간 허당미 있어가지고 리더가 네. 예, 이게 완벽할 것 같은데 또 실제로 결정적인데 그죠. 허당이더라고요. 네. 또 이제 케제 형이 이제 사람 말을 되게 잘 믿어요. 그리고 또 이제 잘 믿는 게 저희 젠분들 말을 되게 잘 믿어요. 잘 믿어요. 그래서 팬스 할 때 막 네. 이렇게 놀리면은 그 진짜로 하면서 진짜로 믿고 그런 사람 있어. 장난을 다 당해줘요. 네. 너무 착해, 너무 착해. 약간 그런 스타일입니다. 예, 예, 너무 잘 믿고 귀가 얇고 네. 예. 네. 반대로 우리 빅 씨는 어떤 동생입니까? 우리 빅이는요, 네. 굉장히 유쾌한 친구죠. 너무 재밌지, 아시다시피. 너무 네. 재밌죠. 너무 저희들이 이제 힘들어할 때 멤버들 네 명이 힘들어할 때 빅군이 우리들의 연습 분위기를 화목하게 네.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지 않나. 진짜 네. 에너지 최고고 춤 짱이고. 그렇죠. 진짜 네. 아니 그래서 이렇게 유쾌한 동생이 있는데 왜 케제 씨는 네네. 혼자 하는 거 좋아한다고 혼밥, 혼영 그런 거 좋아한다 했잖아요. 예, 최근에도 혼자 하는 게 좀 즐기고 있어요? 네, 사실 데뷔 전에는 혼자 하는 게 굉장히 좋았었는데 네. 이제 데뷔하고 멤버들과 같이 살다 보니까 이제 혼자 하면은 뭔가 좀 허전한 느낌도 많이 들고 해서 뭔가 밥 먹을 때도 네. 멤버들한테 같이 먹을까? 물어보면은 달라졌네요. 네. 멤버들 네. 같이 먹어주고 네. 그래서 요즘은 좀 혼자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멤버들이랑 같이 하는 걸 좀 더 즐기고 있어요. 바뀌었네요. 네. 진짜. 바뀌었어. 완전 개인적인 네. 거이지 않는 이상은 누구 한 명이라도 같이 하려고 하고 네, 그래요. 그렇네요. 리더가 바뀌어가고 있네요. 예예. 자, 계속해서 최근 추억의 5인조 그룹 5위 공개합니다. 비투비를 장악한 다섯 남자들, 타락천사 컨셉도 찰떡같이 소화한 블랙비트가 추억의 5인조 그룹 5위 차지했습니다. 와우. 오! 블랙비트 날개 흐르고 있습니다. 블랙비트의 심재원 씨가 현재 SM의 유명한 안무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후배들이 커버하잖아요. 네네. 제가 MCND 많은 영상을 봤는데 다이너마이트 진짜 너무 멋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귀엽기도 했고. 혹시 MCND가 원하는 안무 이거 좀 커버하면 우리 멋있겠다 예상했던 거 있습니까? 저는요, 방탄소년단 선배님 네. 나투데이 센거 네, 진짜 완전 센거 그런 거 좋아하는구나. 네, 예, 그리고 춤하면 또 우리 빅씨 얘기해줘야죠. 저는 한번 더보이즈 선배님들 같은 그런 살짝 섹시미 살짝 그런 것도 한번 제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스틸러 마이크 뿜뿜 뭔지 알죠? 알죠. 더 스틸러. 그러면 본인이 개인적으로 나 이거 혼자 솔로 무대에서 한번 해보고 싶다, 탐나는 거 있습니까? 저는 한번 나중에 또 솔로 한번 해줘야죠. 저는 한번 그런 이제 니엘 선배님 같은 거 있잖아요. 니엘 씨? 못된 여자란 걸. 그런 거. 예. 그런 거 원하는구나.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 태민 씨의 무브 이런 거 원할 줄 알았는데 그 느낌 아니고 니엘 씨의 근데 그거는 보컬도 돼야 돼요. 맞아요. 보컬 되고 춤 되고 다 돼야 돼. 빅 씨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기회가 되면 꼭 한번 해주세요. 뭔가 그려져요. 너무 잘하지. 너무 잘하지. 기대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최근 5인조 그룹 5위 공개할게요. 네, 스스로에게 왕관을 씌울 줄 아는 당당한 걸그룹이죠. All in us! 모든 매력을 다 있는 모든 매력이 다 있는 이치가 최근 5인조 그룹 5위를 차지했습니다. All in us! 있지 달라달라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팬덤 이름이 믿지예요. 그래서 네. 신곡 믿지를 발표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리고 작사 작곡에 능한 우리 캐슬 제이 씨, 캐즈 씨 이 정도 되면 잼이라는 곡이 또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저희도 이제 기획을 하고 있는 게
잼CND라고 네. 이제 잼들과 MCND를 합성어로 잼들이 없으면 우리가 없다라는 의미의 곡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오, 이거 발표해도 네.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세한 이야기는 있어. 잠시 후 4부에 이어드릴게요. 너무 궁금해. 잠깐만요. 박서현의 러브게임.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개그맨 유재필씨 함께하고 있고 MCND의 캐스제이 빅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팬송 네. 믿지라는 곡이 이제 발표됐기 때문에 재미란 곡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좀 네네. 자세하게 얘기 부탁드려요. 저희가 사실 기획이 한 3개월 전부터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V의 방송을 할 때도 살짝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제목도 사실은 잼들이 지어준 제목이에요. 노래 네. 제목. 잼CND. 네, 잼CND. 예. 그래서 이 곡을 저희가 이제 제가 비트를 완성을 해서 우와. 멤버들도 전원 다 이제 라인을 들려줬고 오. 멤버들이 현재 작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 네. 어머, 그 좀 팁 좀 알려줘요. 뭐 민재 씨 아니 빅 씨 나는 뭐 이런 거를 내가 좀 썼다. 뭐 키워드 하나만 알려주세요. 저는 이제 평소에 되게 이제 막 싱잉 랩이라고 하죠. 예. 진짜 그렇죠. 그런 거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예. 그런 것도 조금 넣었다. 이 정도. 아~ 그런 것도 조금 이렇게 넣었다. 싱잉 랩은 내 아이디어다. 예, 이렇게 되는군요. 그럼 싱잉 랩 실제로도 할 수도 있겠네요. 그. 네네. 네, 잘해요, 잘해요. 아니 근데 막내가 지금 네네. 오디션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막내 좀 작업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 막내 근황 좀 알려주고 가세요. 아 우리 막내요? 네. 뭐 좀 네. 힘들어하는 점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막내가 방송을 하면서 네. 방송을 할 때까지는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네, 네. 최근에 탈락을 하고 나서 네, 네. 탈락 부분까지 방송에 나왔으니까 네. 네. 탈락을 하고 나서는 좀 애가 많이 후련해 하거든요. 오히려 네, 오히려 좀 네. 마음 편해지고 이제 저희들한테 표현도 더 자유롭게 네, 하는 것 같아서 네.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거기 떨어진 게 더 아. 괜찮은 것 같다 생각을 그래요?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하면서 또 많이 성장하기도 하고 네. 제 입장에서도 저도 이제 막내 군한테 비트를 써줬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러면서 그냥 둘만의 추억도 생긴 것 같아서 좋은 시간이었고 네. 예, 막내가 성장한 것 같아서 예, 저희는 좋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너무 다행입니다. 사실 좀 걱정도 많이 했었거든요. 네. 예. 많이 힘들어했어요. 예. 맞아요. 그런데 요즘 이제 다시 또 우뚝 서서 네, 작사하고 네,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아, 이제 막내 늘 응원합니다. 근데 여기는 제가 사실은 6개월 전에 만나기 전에 MCND 데뷔 전에 네. 더 팬이라고 그렇죠. 예, SBS의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네. 제가 거기에 임지민 네네네. 씨를 제가 정말 뛰어난 친구라고 생각해서 추천을 했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민재휘준 씨를 봤는데 너무 뛰어난 거야. 그래서 내가 진짜 그 당시에 너무 충격이 온 거예요. 아니 이 친구들은 어디서 나온 친구들인가? 도대체 내가 못 본 친구들이 있었나? 네. 이제 그때 이제 MCND 데뷔 전이었는데 맞아요, 이제 맞아요. 정말 많은 멤버들이 그렇게 이제 오디션으로 다져진 팀이라서 정말 뛰어난 그 당시 두 분의 나이가 15이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예, 정확히 기억합니다, 제가. 예, 그래서 실력이 탄탄한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데뷔한 팀들이니까 여러분 네. MCND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하트 부탁드려요 두 분. 네. 자 방송이 끝난 뒤에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MCND 러브게임 혹은 너튜브 검색창에 MCND 박소현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으니까 영상 많이 봐주시고요. 계속해서 추억의 5인조 그룹 4위 공개합니다. 젊은 개구쟁이들이 뭉쳐서 제대로 판벌렸습니다. 레전드 혼성그룹 영턱스 클럽이 추억의 5인조 그룹 4위 차지했어요. 정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최근 5인조 그룹 4위 공개합니다. 너는 별을 보자면 내 몸을 당겼어 단 한 번의 달빛 좋은 노래는 언젠가 꼭 빛을 본다라는 걸 증명했죠. 역주행의 신화를 쓴 엠플라잉의 최근 5인조 그룹 4위 차지했습니다.
여기 리더 승엽 씨가 만든 곡입니다. 옥탑방 대표적으로 역주행 곡으로 유명하죠. 옥탑방. 얼마 전에 최근에 역주행 곡은 뭐 롤린이 대표적인데 네. 아, 롤린. 캐슬 제이 씨 롤린 열창하는 거 잘 봤습니다. 어, 봤어요. 아, 우리 정말 예, 목소리 막 여자 키였죠? 네, 맞아요. 세상에 그만 무리수를 두면서 막 롤린 롤린. 아하. 예. 네. 아, 아, 무대가 저희가 이제 음악 방송이 겹치셨잖아요. 예. 다시 음악 방송을 하시면서 예. 저희들도 무대를 보는데 뭔가 우리들도 보면서 희망을 얻게 되고 예. 우리들도 나중에 뭔가 더 꿋꿋이 버텨내서 저렇게 아. 1위를 할 수 있는 가수가 돼야지라는 각오도 하게 되면서 그럼요. 더 유심 있게 보게 되더라고요. 네네. 아, 열심히 하면 좋은 날이 반드시 옵니다. 사실 네. 연습생 기간이 빅시가 엄청 길었잖아요. 어, 그죠? 네, 맞아. 7년? 네. 6년? 6년, 7년. 6천년이요? 오늘 6천이라고 한 것 같아요. 발음이 그래요, 지금. 체감상 6천년이었다. 체감상 6천년이었다. 체감상 체감상 6천년이지. 진짜 네. 너무 길. 예, 저 정말 가장 힘들 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버텼는지 지금도 연습생하고 또 힘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진짜 그 완전 버티기 힘든데 그걸 6년, 7년 동안 네. 하기 진짜 힘든데 이제 버팀목이 되어준 거는 네. 또 이제 멤버들이죠. 예. 아, 이제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은 어. 이제 네 명이 남게 되고 예. 큰일 나잖아요. 예. 또 그거 생각 하나로 버텼고요. 또 이제 부모님 예. 약속을 했거든요. 제가 꼭 돈 많이 벌어가지고 아. 집도 사주고 차도 어, 사주겠다. 그래. 예. 그래서 그거를 아. 꼭 이뤄주기 위해서는 이제 버텨야죠. 아. 예. 저도 한 대 사주세요. 아, 그렇죠. 아, 네. 아 이거 약속한 네, 거예요? 네, 네. 어, 아, 진짜? 이거는 성공하면 아니라 복권 당첨되면. 캐슬제이씨한테 복권 당첨되면 밥 사는 아, 걸로. 네. 밥 사는 걸로. 네, 네,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부모님과 동료들 때문에 버텼다. 본인이 만약에 중간에 그만뒀다면 맞죠. 가장 상처받았을 멤버가 누굽니까? 물론 다 힘들었겠지만. 어, 저는 민재, 휘준, 네. 최재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뭐 네. 막내 제외하고 다 그냥. 아, 그래. 막내도 중요하긴 네, 하지만 그래도 예. 이제 거의 맨 처음 시작을 이제 저희 이제 네 명이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여기서 또 제가 한 걸음 뒤로 빠져 있으면은 네. 이 팀은 안 되겠다. 또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고요. 네네.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되겠다도 네. 많이 생각했죠. 네네. 맞아. 그래서 지금의 MCND가 탄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네. 계속해서 추억의 5인조 그룹 3위 공개할게요. 헤어지고 나서 다시 연락하면 절대로 안 받아줄 것 같은 누나들. 원조 걸크러쉬 베이비복스가 추억의 5인조 그룹 3위 차지했습니다. 킬러 흐르고 있습니다. 베이비복스는 여전사 이미지로도 큰 사랑받았지만 나중에는 귀여운 컨셉도 다 소화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많은 광고를 찍었습니다. 예. 광고 찍고 싶은 광고 있으면 좀 어필 부탁드려요. 네. MCND. 저희 MCND가 탄산음료 굉장히 어? 좋아하잖아요. 아, 청량 네, 청량한 그렇죠. 탄산음료. 청량한 탄산음료. 아. 뭐, 콜라라던가 사이즈 아, 네 네. 아, 혹시 뭐 생각해 놓은 뭐 멘트 같은 거 있습니까? 멘트 같은 거요? 뭐 이, 아직 센스, 센스 뭐 예를 들면 뭐, 아직 끝난 거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예. 괜찮은데요? 아직 끝난 거 아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다. 오, 너무 좋은데. 아직 끝난 거 아니다로 뭔가 살려 볼 만한 멘트가 있을까요? 아. 저희도 생각해볼까요? 너무 저희는 좋네, 지금도 네. 아직 끝난 거 아니다도 탄산 다 먹었어? 아직 아. 끝난 거 아니야? 한 병 더 있어. 아, 레전드쟁이. 아, 아, 센스. 아, 그거 빅시 귀여운 버전으로 카메라 보시고 예, 예. 광고 손님들 예. 보시게. 예, 너무 이제 잘하니까 우리 젠들한테 예, 부탁드립니다. 딱 다 먹었다. 콜콜콜콜. 다 먹었다. 엄마 하나만 더 줘요. 예. 약간 원 플러스 원 행사 같은 거 할 때 좋겠네요. 그렇죠. 예. 어, 엄마 예. 하나만 더 줘요. 하나만 더 줘요. 무슨 과자나 뭐 이런 쿠키 같은 예. 거 광고하면 좋을 것 같고. 예. 아니 예전에 아, 캐저 씨가 그 태권도 네. 협회? 네 맞아요. 광고 이런 거. 네, 고위 광고. 네, 광고. 그렇죠. 예, 그런 네. 게 굉장히 아이돌 예, 특별하잖아요. 네. 예. 근데 뭐 그 뒤에 운동 태권도에 대한 애정은 요즘 별로 없나 봐요. 어, 사실 제가 유단자기도 한데요. 네, 3단? 네, 3단. 야, 그러니까. 3단. 아, 네, 대단한 거지. 네,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운동을 안 좋아하는데 어떻게 그때 3단까지 했어요? 어, 그때는 어렸을 때 네. 제가
많이 어렸을 때 했었거든요. 네. 그때는 부모님이 제가 아. 운동을 하는 모습을 좋아하셔가지고 네. 그때는 운동을 열심히. 아버지가 또 운동 네. 감독 출신이고 아, 진짜요? 네. 감독님 출신이셔서 제가 운동하는 거를 그때는 뭔가 즐거워했는데 이게 운동보다 춤 쪽이 더 좋아지면서 예. 네, 춤에 흥미에 빠지다 보니까 예. 이제는 운동을 좀 숨쉬기 운동만 하지 않나. 아. 네. 그러니까 뭐 그래도 지금도 운동 좋아할 것 같은데도 지금 안 좋아한다고. 네, 맞아요. 근데 어렸을 때 많은 걸 했어요. 아역 배우도 했었고 그러니까, 그리고 네. 드럼도 그죠? 한 네, 3, 4년 어, 네, 했죠. 드럼도. 네, 드럼도 쳤었습니다. 요즘에 드럼 아예 네, 요즘은 안 맞아요? 작곡할 때만 예. 네. 네. 패드로 조금씩 치고, 치고 실제로 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 한번 보고 싶어요. 실제로 치는 거. 나중에 뭔가 좀 더 이제 우리들이 연차가 좀 쌓이고 콘서트를 할 때 개인 무대들이 어머! 생기면 드럼하면서 랩하면 멋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진짜 멋있겠다. 진짜 멋있겠다. 진짜 멋있겠다. 와 그 전에 뭐 컨텐츠 예를 들면 뭐 그렇고 개인 컨텐츠 같은 데서 약간 뭐 보여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콘서트 기다릴게요. 네. 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최근 5인조 그룹 3위 공개합니다. 악기, 연주, 보컬, 작사, 작곡의 비주얼까지 다 갖춘 아티스트입니다. 믿고 듣는 데이식스가 최근 5인조 그룹 3위를 차지했습니다. 예뻤어 흐르고 있습니다. 데이식스 영케이씨가 현재도 DJ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DJ하면 빅씨하고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예전부터 아. 저랑 처음 만났을 때부터 자기는 라디오 DJ 관심이 너무 많다고 네. 여러 번 어필했었잖아요. 네. 요즘에도 그래요? 네 요즘에도 매번 느끼지만 저도 이제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게스트분들 초대해가지고 아. 저도 질문 한번 던져보고 네. 개인기도 한번 시켜보고 싶고 네, 그렇습니다. 아. 아니 아까 리드멘트 읽는데도 네. 너무 잘 읽는 거예요. 아니 맞아, 맞아. 하고 났어요. 네. 굉장히 잘하는데 누구 초대하고 싶습니까? 저는 이제 신인분들 네. 많이 한번 초대해보고 싶어요. 저희도 지금 신인이시라 그 마음을 제일 이해할 수 있는 아, 네. 아, 느낌이라 지금 약간 6,7년차 약간 6,000년 정도 했으니까 아, 연습생 뭐 한 6,000년 했으면 네. 신인 초대할 수 있죠. 느낌 났어요. 아니 신인 중에서도 누구 특별히 뭐 초대하고 싶은 분 있어요? 딱히 뭐 그런 팀분들은 없고요. 네. 그냥 다 네. 그냥 오신 분들은 그냥 다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 그럼 몇 시 타임을 하고 싶어요? 저는 아침도 좋고 밤도 좋고 살짝 그런 출퇴근 시간? 예. 딱 우리 러브게임 예. 시간 아니에요? 아, 경쟁 상대가 되겠다. 아, 경쟁 상대가 되겠다. 출퇴근 시간에 그 퇴근하시는 이제 분들 네. 재미를 주고 싶어가지고 아~ 살짝 경쟁 상대가 되겠다. 아직 끝난 거 아니다. 러브게임 내가 예. 밀어내겠다. 약간 이런 말 있나요? 밀어내겠다. 제가 열심히 할게요. 누나 땀나요. 안돼 안돼 이 자리는 안돼 이 자리 안돼. 아 8시 쪽으로 예 8시부터 10시 괜찮아. 심야로 해요 심야로. 아 심야로 심야로. 예. 아 부탁드려요. 앞으로 심야 DJ로 예 빅씨를 만나볼 수 있길 기도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추억의 5인조 그룹 2위 공개합니다. 90년대 모든 여학생들이 가슴에 이분들 한 번씩은 품었죠. 아이돌의 시초 H.O.T가 추억의 5인조 그룹 2위 차지했어요. 엠씨앤디와 너무 잘 어울리는 곡입니다. 아. 이거 많은 후배들이 커버를 해서 이 안무를 거의 다 외우고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H.O.T. 캔디가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최근 5인조 그룹 2위 공개할게요. 네, 에너지 방전됐다가도 이분들 무대 한번 보면 에너지 풀 충전되죠. 과즙이 팡팡 터지는 레드벨벳이 최근 5인조 그룹 2위 차지했습니다. 파워업! 아, 잘한다.
놀 때 제일 신나니까요가 가사에 나오는데 우리 캐슬제이 씨 일할 때 일하고 놀 때 확실한 예 우리 리더. 네. 요즘 우리를 파워업 나한테 에너지를 주는 거 뭐가 있을까요? 저희 뭐 팬분들과 멤버들은 당연한 거고요. 예. 저는 최근에 이제 제가 작업을 시작을 예. 또 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예. 그 곡들을 만들 때 조금 재미를 느끼면서 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작사 작곡할 때 진짜 에너지 일어나죠. 네, 맞아요. 아니 그래서 우당탕 작곡을 했잖아요. 네, 작사. 네. 작사도. 네. 네네네. 근데 이제 타이틀곡이 딱 됐을 때 그 느낌은 어때요? 그때 에너지 뿜뿜인가요? 사실 컨펌을 받았을 때는 네. 뭔가 에너지가 넘친다기보다는 안도감이 들어요. 이제 사실 저희들의 타이틀곡 같은 가사를 쓰면은 뭔가 나로 인해서 뭔가 이게 조금 별로가 되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이 마음 한켠에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오케이를 받으면 오케이를 받으면은 안도감이 됐다. 아니다. 그래도 내가 해냈구나라는 안도감이 먼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우당탕도 사실 너무 좋은 곡이라서 그죠? 활동할 때 재밌었죠, 우당탕. 네, 네 재밌겠습니다. 예. 우당탕. 우당탕. 예, 이것도 정말 중독성 강하거든요. 우당탕. 네. 예. 곡 빨리 썼어요? 아니면 오래 걸렸습니까? 우당탕은 좀 수정이 길었고요. 예. 네, 수정이 많았었고 그래서 조금 걱정했었던 거고요. 네네. 뭐 저희 아우트로 같은 곡은 아우트로 만들어 봐라 하고 나서 한 3일 정도 만에 완성을 했습니다. 바로 완성된 거. 근데 우당탕은 오래 걸렸다는. 네, 조금 걸렸습니다. 네, 여러분 우당탕도 검색해서 많이 들어주시고요. 빅씨는 요즘 나를 에너지 샘솟게 하는 거 뭐가 있나요? 저는 이제 요즘 이제 멤버들과 숙소에서 쉬고 이제 얘기하고 네. 그런 뒷풀이 같은 살짝 그런 연습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숙소에서 같이 생활하는 그런 네. 그런 특의 말 이제 말 섞고 네. 이제 재밌는 이야기 나오면 그걸로 빵 터지고 네네. 살짝 그런 걸로 되게 행복하죠. 그러면 오늘 집에 가면 오늘 뒷풀이로는 이 러브 게임 얘기합니까? 아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차에 가면서도 할 거고 어떤 얘기 할 것 같아요? 우리 없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끝났어요.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끝났어요. 오늘 뭐 되게 진짜 잘 챙겨줘서 재밌게 하지 않았니? 그러니까 너무 좋았어요. 멤버 3명도 없다 보니까 편하기도 하고 그지? 네. 멤버들이 없어서 편했구만. 약간 이런 얘기들. 멤버들이 없어서 편했다는. 아 형들 너무 하시네. 걸렸어.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네, 네. 예, 이제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먼저 추억의 5인조 그룹 1위 공개합니다. 아쉬고 힘들 땐 내게 기대 언제나 내 곁에. 지치고 힘들 때 음악으로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룹입니다. G.O.D 짱! G.O.D가 추억의 5인조 그룹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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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너무 어두워 길이 보이지 않아 내게 있는 건 성령 하나와 촛불 하나 G.O.D 촛불 하나 흐르고 있는데요. 여기에 뱀 준영 씨가 뭐 너튜브로 난리가 났습니다. 맞아요. 예, 왓썸맨 진짜 많은 분들이 구독하고 계신데 인별그램 MCND 인별그램도 100만 팔로워.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틱땡도 100만이 훌쩍 넘었잖아요. 축하 축하. 어떤 점이 이렇게 사랑받는 것 같아요? 어떤 점을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사실 틱땡 같은 것들은 네. 평소에 저희들한테 볼 수 없는 모습. 아하. 그죠? 약간 우리들이 망가지는 그런 모습까지도 네. 사실 저희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얼굴 막 쓰고 몸 막 쓰는 그런 네. 그런 참신한 모습을 좋아해 주시는 것 같고 네. 뭐 인별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의 뭐 비공식적인 모습들 네. 멋있는 그런 사진들 모습들. 어서 만나볼 그렇죠. 수 없는 그런 사진들을 네. 인별그램에 올리니까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잼들에게 감사 인사 좀 전달해 주세요. 예, 귀엽게 부탁드려요. 저희 잼분들 이제 100만, 200만, 300만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저희 망가지는 모습 또는 멋있는 모습까지 사랑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광고 듣고 이어드려요. 네, 힘든 시기도 다섯 명이 똘똘 뭉쳐서 견뎌냈죠. 가시밭길 끝! 꽃길 펼쳐진 뉴이스트가 최근 5인조 그룹 1위 차지했고요. 러브미 흐르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 축하! 축하, 축하!
1위가 네니스트였습니다. 러브미를 들으면서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 방송 어땠습니까? 아, 오늘 방송이요. 저희 진짜 박소연 선배님하고 의지표 선배님 두 분 다 전에 만나 뵀던 적 있잖아요. 예. 그래서 두 번째 뵙는 자리다 보니까 뭔가 좀 더 마음 편하고 예. 사실 처음 뵙는 거면은 말도 잘 못하고 아. 그렇죠. 네, 부끄러워서 이렇게 예. 대본 읽으면서 이렇게 덜덜 떨었을 것 같은데 되게 편하게 잘해주셔서 예. 아. 즐기다 가는 것 같고요. 예. 우리 비기도 동생이 든든하게 옆에서 잘 해줘가지고 네. 오늘 진짜 행복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9월에 우리가 만났더라고요. 그러니까 6개월 전에 만났는데 그때 이제 처음 만났을 때였고 지금 이제 두 번째 만났잖아요. 빛이 조금 더 예, 성장한 것 같아요 그때보다. 네, 그때 이제 다 처음 만났을 때는 저희 다 긴장하고 완전 떨렸었는데 지금 오늘 이렇게 두 번째로 만났을 때는 좀 더 편하고 진짜 뭔가 좀 더 친해진 느낌이어가지고 네, 정말 재밌었습니다. 저도 재밌었고요. 마지막으로 잼 사랑해요로 마무리할게요. 둘, 셋. 잼 사랑해요. 안녕. 안녕. 재밌었어. 아, 재밌었어. 감사합니다.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